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에 황혜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셀트리온과 ICH, 그리고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또한 지판구조로 인한 이익계획 개선세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마진율 상승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제품이 다량으로 출시가 되면서 매출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모멘텀이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수 하락에 따른 주가가 같이 하락을 하면서 가격 내력도가 높아졌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반도체 퓨어 업체로서 물론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어떤 업황에 대한 그 우려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비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격 부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SK하이닉스의 PBR은 1배 수준에서 거래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수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SK하이닉스는 그 PBR이 1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가를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DRAM 산업의 어떤 둔화도 시장의 예상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상승할